오늘장 공략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의 공략주는 이오플로우였는데요. 최근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장 중에 주간 고가 5만 3천 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높게 잡아주셨는데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좀 이어플로우가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강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하락했던 부분이 이무산 증자 이슈로 인해서 좀 단기 하락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중국 진출이나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좀 자금 조달 성격이 좀 강했던 만큼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슈임에도 이제 생각보다 조금 이제 유무상 증자 금액이 워낙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이슈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해소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좀 회사 성장 가치에 대해서만 좀 시장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미국 FDA 승인 관련 그리고 중국과의 조인트 벤처 관련해서 이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건강보험 이제 적용이 이제 보통 이제 한 2, 3개 정도 걸리는데 대략 한 1월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국가로서의 판매 확대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인 요패치 성장 시대인 만큼 내년에 좀 상당한 기대를 좀 해도 좋을 종목으로 내다봐도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중장기관쯤에서는 제가 10만 원에 대한 목표가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단기적 이슈로 국내 건강보험증이 좀 강하면 좀 강한 수급 탄력이 붙을 수 있으니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하채기 대표님의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12,500원 선 터치했고 역시 주간 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자, 이 종목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스마트 팩토리죠. 이 로봇 관련된 사업으로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이슈가 나왔었죠. 삼성전자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향후 3년간 매년 4월마다 상용화 로봇을 좀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발표를 하면서 내년에는 보잉 보조 로봇 그리고 23년에는 뭐 서빙 로봇 그리고 24년에는 안내 로봇을 상용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에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M&A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또 진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M&A 또는 지분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급등한 그런 흐름인데요. 뭐 지금 같이 좀 어려운 좀 시장에서도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투자를 하셔도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가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눌림을 좀 주면서 오늘 또 이제 거래량도 이제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눌림 구간에서의 목표가 15,000원인데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또 어떤 종목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진 과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아, 네. 오늘은 저 동원아텍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AF형 드라이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리고 OIS 이제 손떨림 방지를 이제 하웨이에 납품한 회사입니다. 이제 AF형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카메라 초점을 맞추는 이제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올해 그동안 좀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가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사업 자체가 좀 부진을 겪었던 만큼 그만큼 실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매출의 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좀 내년 스마트폰 시장이 좀 회복이 된다 하면 좀 실적 개선도 있어 보일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시장이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왔던 이유는 일단 최근에 신규 사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바로 햅틱 드라이버 쪽인데요. 사실 그동안 스마트폰 관련 이제 햅틱 드라이버 쪽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제 제네시스 이제 자동차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제네시스 라인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내년 성장 사업에 좀 큰 부분이 있을 거라 봅니다. 다시 G90에 대한 부분도 이제 프리미엄 차량도 내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굉장히 영업 마진도 크고 그만큼 성장 사업이 크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벤더로 등록되려면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 이제 진입이 좀 어려운 시장인데 이제 당사 같은 경우는 19년에 진입을 해서 이미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 좀 굉장히 유의미하게 조금 관심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리고 11월에도 기사가 났던 부분이 있는데 북미 전기차 시장에도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양산하기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 라인과 북미 전기차, 또 향후 지금 중국 로컬 전기차 관련해서도 현재 회사에서 지금 영업 중이라 하니 이제 다양한 글로벌 라인업의 혜택 드라이버가 탑재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내년 시장은 이제 올해 대략 6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1200억 정도의 회사의 이제 컨센 정도가 잡을 정도로 내년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이제 회사가 전혀 바뀌면서 흔히 우리가 벤츠 EQS를 예를 들면은 보조석까지 디스플레이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에어컨 공조기나 기어 레버, 전자수 윈도 버튼 등에도 확대 적용되면은 이게 혜택 드라이버가 한 대에서 세대 네 대까지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한 대 팔던 거를 네 배 정도로 그만큼 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성이 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상승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XR, VR 기기 쪽인데요. 이제 혜택 드라이버 쪽 관련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 우리가 지금 페이스북에서 만들고 있는 오큘러스인데 그쪽 부분 손잡이나 헤드셋에 들어가는 이제 혜택 드라이버 쪽에 탑재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지금 오큘러스 4에 대해서 협의 중이기 때문에 최근 상승 탄력이 있었던 부분이 이쪽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 성장 산업인 이제 차량용 혜택 드라이버와 이제 메타버스 관련 이제 오큘러스 이쪽 부분 사업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는 좀 더 좋은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목표가는 이제 제가 13,000원을 잡았고요. 최근 상승 탄력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저가는 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창희 대표님의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옵트론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폼 카메라 및 디지털 카메라에 적용되는 이미지 센서용 필터, 그다음에 가변 조리개 등을 좀 생산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업체가 되겠는데요. 애플 쪽에서 23년에 그 출시할 아이폰의 그 광학 10배 줌이 가능한 전망경 렌즈를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옵트론텍에서 보시면은 4D즈 줌이라고 해서 이 관련된 부품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4D즈 줌이라는 것은 프리즘으로 빛을 꺾어가지고 이미지 센서에 전달하는 전망경 형태의 망원 카메라 모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망경 렌즈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 카메라 DSLR이죠. 요즘 미러리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쪽이 오히려 유출이 됐을 정도로 그만큼 10배의 전망경이 렌즈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 쪽에서도 우리가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도 이제 사업이 연계가 되면서 가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인텔 쪽에서 자율주행차 사업 부분에 있어서 모빌아이를 내년 중반에 좀 상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애플카 쪽에서도 25년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뭐 출시를 하겠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뭐 테슬라 2세대 자율주행 칩 관련해가지고 이탁 생산 소주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 최근에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성장 모멘텀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점점 이제 5단계까지 갔을 때는 완전히 이제 뭐 앞에 있는 뭐 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버린 그런 부분이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성장에 맞춰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뭐 이 자율주행이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버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이제 에어택시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현대라든가 하나 쪽에서는 25년, 26년도 정도에 좀 시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초창기에 에어택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처음엔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 인건비를 어때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어택시까지에서도 자율주행이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접목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하게 있다라는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에 좀 필요한 이 옵트론텍이요. 진강현실도 AR의 핵심 기술인 적외선 파장 제어 기술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왔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또 옵트론텍 성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의 좀 흐름을 보면은 올해 1월 25일에 15,3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거의 한 1년 가까이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조금 보면은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보인다고 말씀드리겠고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로 되고
또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실적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률로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8,260원인데요. 조금 더 내려오는 그 8,200원의 매수가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선절은 7,93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카메라 모듈 관련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시드린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대 종목 김도원이었습니다.